오늘도 때일은 더위와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심하게 벌어집니다. 오늘도 합천의 아침 기온은 8.6도로 한 자릿수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창원 23도, 합천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5천원 만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남해안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내륙 곳곳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아주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하만 10도, 창원과 김해 14도, 통영과 거제가 15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27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큰 변화 없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과 금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